네, 홍콩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진입니다. 네, 정말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 네. 해외 여행이 딱 좋은 시기가 이제 왔는데 어디를 가서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가깝게 정말 야경이 훌륭한 네. 홍콩으로 한번 여행 계획 짜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네, 레드캡 투어와 함께합니다. 37년 전통 여행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 저희가 사실은 네. 49만 9천 원이라는 파격 초특가 이런 가격에 홍콩을 방송을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요. 작년에 정말 네. 큰 난리 한번 났었죠. 엄청 났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을 정도로. 했었는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5스타 그야말로 네. 국적기 사실은 이제 좀 비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시아나 항공으로 왕복으로 다녀오시고 심지어 마일리지 적립까지 가능한데 오늘 얼마라고요? 네, 49만 9천 원부터예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예, 여기 특급 체인 호텔입니다. 하버플라자 에잇 디그리즈는 진짜 와 컨셉이 아주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전일정 약속드립니다. 네, 여기에 또 다양한 먹을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딤섬, 광동식, 네. 한식 이러한 그 특식을 포함을 한 전일정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자율적이 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땐 또 우리 고객님들이 미리 맛집 좀 찾아보셔가지고 네. 다녀오시면 되는 아주 꽉 찬 일정으로 소개가 됩니다. 네, 홍콩이 또 먹거리가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아이들하고 가족여행 가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아시아 최대 오션 테마파크 오션파크가 사실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기본으로 넣어드렸어요. 이 안에 가면 아이들이 뭐 그 좋아하는 동물들 돌고래쇼에다가 케이블카 수족관 등등등 네.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른들도 좋아해요. 네, 3시간 넉넉하게. 정말 5월에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데 가족끼리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아무래도 이제 100만 불짜리 야경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고자 하시는데 빅토리아 피크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는데 홍콩의 명물이라고 한다면 이 피크트램 아시죠? 정말 그쵸? 이렇게 경사가 대단한 요거를 쭉 타고 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홍콩의 전경을 내려다보시는 기회까지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눈이 즐거워질 수 맞아요. 있는 여행이 또 바로 홍콩입니다. 네, 거기에 바다를 쫙 볼 수 있는 리벌스 베이라든가 아니면 소호 여기는 정말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고요. 그리고 중경상님에 나왔던 네. 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야 어쩜 이렇게 길어? 네. 이런 생각 여기 침사추위 가면 또 그렇게 명품을 비롯해서 쇼핑할 것들이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진짜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홍콩이고요. 네. 피셔맨스 와프, 그리고 성바울 성당, 그리고 세나도 광장. 예. 그야말로 이 아시아의 라스베거스 하면 이 마카오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마카오가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해서 한 6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반나절 코스로 다녀오기 딱 좋은데 네. 자유일정 그 시간에 한번 마카오까지 다녀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넉넉하게 자유일정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여행으로 따로 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방송 중에 결제를 하시면 30불 상당의 나이트 투어 이거 꼭 하셔야 되거든요. 2층 버스를 타고 쫙 야경 감상하시고 또 스타 페리 타고도 네. 야경을 또 배 안에서도 감상하시고 몽콕 야시장이 너무 유명해요. 거기도 가시는 거고요. 여기에 아동의 기사 가이드 팁을 면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어머님들은 아이들 팁을 낼 때 좀 아깝다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가 둘이다 이러면은 비용이 또 만만치 않죠. 근데 기사 가이드 팁이 면제가 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여기에 워커힐 면세점 온라인 2만 원권까지 방송 중에 결제하시는 분들은 3대 특전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홍콩 마카오의 매력에 빠지셨다면 네. 예, 3박 4일로 하루 더 연장해서 또 고객님들이 다녀오실 수가 있거든요. 20만 원만 추가하시면은요. 그야말로 홍콩과 마카오를 두루두루 속 깊은 곳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카오 시티 투어도 다녀오실 수 있고 포르투갈식의 특식까지 지금 이제 화면이 마카오거든요. 네, 맞아요. 이곳도 다녀오실 수 있는 오늘의 3박 4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하시고 상담 예약 남겨놓으시면은요. 지금 결제하면 취소가 안 되거나 환불이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들 하시는데 취소 환불이 100%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결제부터 남겨놓으세요. 저희요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일단 4월하고 5월하고 또 미리 떠나는 여름휴가에서 극성수기 피해서 또 6월에 여름휴가를 미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끼리. 네. 지금 오션파크가 보여지고 있는데 팬더. 보고만 있어도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팬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뭐 아시아 뭐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예. 정말 그 오션파크도 즐겨보시고 내지는
저희가 자유일정 드릴 거니까 네. 반나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마카오를 가셔도 되고 쇼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디즈니랜드를 가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쓰셔도 되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 중요한 자, 것은 이제 숙소라고 호텔. 할 수가 네. 있는데 하버프라자에는 에리디그리 호텔입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경사 가진 너무 독특한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리디그리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이 그 호텔 자체가 2009년에 오픈을 했어요. 그 불과 한 3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의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던하고 아주 세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경사가 네. 지어 있는 것이 이 호텔의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설만큼이나 조식 뷔페도 훌륭하기 때문에 네. 아침부터 아주 기운차게 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 진짜 오 괜찮은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빅토리아 피크에서 야경, 홍콩에서 야경, 이 100만불짜리 야경이라고 하고 심포니 오브 라이트 영웅의 궁색에 네. 나왔던 그 야경을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층 버스 나이트 투어 야 진짜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콕을 가보시면은요, 진짜 우리나라 동대문시장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정말 분야성을 이루고 사가 좋을 만한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간단한 선물은 여기서 네. 다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이트 투어를 하면서 진짜 그 30불 상당 되는 건데 홍콩의 그 야경을 마음껏 만끽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네. 연인끼리 가도 너무 좋을 것 네. 같은데 로맨틱하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네. 워낙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아, 저는 사실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네.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갔다 올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멀지 않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이 또 홍콩이고 야경이 멋있고 또 배를 또 타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사추위에서 홍콩 섬으로 넘어갈 때 또 배를 타고 가거든요. 네. 굉장히 멋져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저희가 선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에 일단 좌석부터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7년 전통 레드캡 투어 특별 기획 홍콩 마카오 3, 4일 오직 방송 중 주택가 한 달 83,167원부터 무이자 6개월 대한민국 유일 5스타 국적기 아시아나 왕복 직항 홍콩 대표 특급 체인 호텔 하버플라자 8디그리 전일정 숙박 광동식 딤섬 특식 포함 전일정 식사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 오션파크 3시간 자유시간 제공. 100만 불짜리 야경 감상, 빅토리아 산정, 픽트램 탑승. 리펄스베이, 소호, 침사추위 등 홍콩 대표 명소 방문. 피셔맨스 와프, 성바울 성당, 세나토 광장 등.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관광. 방송 중 결제자 특전 $30 상당 나이트 투어 동반아동 팁 면제 그리고 워커힐 면세점 온라인 2만원권 3박 4일 업 가능 마카오 시티 투어 포르투갈식 특식 포함 고민이 필요 없는 홍콩 마카오 여행 오늘은 상담 예약만 Outfits, 32 shops, plus a few unwanted calories. Four parties and 59 new friends, all in the same place. Every moment, it's something new. Even though I've been here 5 times. Hong Kong, Asia's world city.
네, 홍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이 마카오까지도 다녀오셨는데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카오는 또 워낙에 이런 그 유럽의 네.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정말 동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색다른 경험이 될 수가 있겠고 네. 워낙 또 이제 뭐 카지노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색다른 경험도 이번 기회에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홍콩을 가면은요. 네. 사실은 마카오까지 찍고 와야 돼요. 그럼요. 너무 아깝거든요. 홍콩을 네. 막 자주 제주도나 뭐 국내 여행 가듯이 네.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마카오도 들어가 있으니까 자유일정 때 쓰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일정을 하루 늘려서 마카오까지 기본으로 넣어서 갔다 오셔도 되고요. 뭐 오션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할인 찾고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기본이 아니라 옵션으로 이 정도 가격대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넣어드리고 있고 뭐 짧게 네. 한 시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오세요 뭐 이거 아니죠. 막 돌고래 쇼도 보면서 3시간 동안 충분히 즐겨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또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보시면은 정말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오션파크거든요. 아, 동양에서 정말 손꼽을 수 있는 네. 유명한 테마파크니까 이번 기회에 다녀오시고 아, 이 빅토리아 피크 이 정상에 딱 올라가면은요. 홍콩이 촥 내 발 밑에 깔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밤에 보시면은요. 진짜 네.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싶을 겁니다. 뭐, 뉴욕이 부럽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예. 진짜. 거기에다가 나이트 투어. 왜냐하면 홍콩이 또 야경 못지않게 또 유명한 게 쇼핑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몽콕 야시장 가셔서 네. 정말 그 홍콩인들의 생활 모습, 네. 어떤 그리고 제품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면세 쇼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저렇게 정말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동대문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쇼핑할 수 있는 곳도 야시장이 있으니까 네. 정말 다녀오시고 야시장 가면 아시지만 살 것도 많지만 이 정말 길거리 음식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좀 떡볶이 같은 거 맞아요.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네. 이 주머니도 즐거운 것이 바로 홍콩 여행인데 갔다가 오시면 좀 힘들고 피곤한데 호텔에 딱 들어왔는데 실망스러웠던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오늘이 정말 네. 기회입니다. 아 근데 진짜 예.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요. 최악이었어. 이런 얘기도 하는 아니, 분들도 그런데 있어요. 많아요. 정말요. 예. 근데 저희는 특급 호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잖아요. 여기. 너무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조식 좋다라는 칭찬도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네. 그런 특급 호텔로 저희가 전일정을 맞춰드릴 건데 이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끼리 가는 여행인데 네. 아침부터 정말 인상 구기면서 아유 뭐 먹을 게 없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진짜 짜증 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까지 모시고 간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에이티그리 호텔 불과 오픈한 지 한 3, 4년밖에 되지 않은 호텔이기 때문에 가시면 호텔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실 테고 여기에 또 하나 좋은 거는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에요. 예. 5스타 국내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일리지도 적립하시고 그리고 말 안 통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내식 이런 것들도 네. 만족스러우실 거고. 그래서 사실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를 타고 가면서 여기에 6월에 특급 호텔로 이렇게 짠다 하면은 네. 이름 있는 레드캡 투어와 같은 그런 여행사를 보니까 가격대가요. 앞자리 4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그렇죠. 뭐 60만 원대 이런 그 패키지들도 많아서 네. 진짜 방송 중에 이 파격 가격은 엄청난 거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아세요? 6월 달에 메가 세일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홍콩 가면 1년에 딱 두 번 있는 네. 거. 세일이 굉장히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6월 달 메가 세일하는 기간에도 저희가 이런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미리 예약해 놓으시고 그야말로 좋은 여행, 즐길 거리, 그리고 쇼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근데요, 네. 중요한 것은요. 한 명만 대표로 하시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다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 3인이 갈지 4인이 갈지 네. 5인이 갈지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유롭게 해놓으시고 나중에 해피콜 받으시면 그때 조정도 되고 취소도 그럼요. 되고 얼마든지. 환불도 다 되는 거죠. 얼마든지. 예. 다 환불해 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비행기나 호텔이나 워낙 이 좌석이라든지 객실 수에 대한 네. 그 이유 때문에 늘 한정적으로밖에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날을 미리 좀 선점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면은요. 주문을 먼저 완료해 놓으셔야지 저희가 그 순서대로 네. 전화를 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주문 완료가 일단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홍콩 여행 이게 아시아나 항공 타고 가시면서 특급 호텔에서 주무실 수 있는 가격이 49만 9천 원이니까 사실은 그야말로 아깝지 않은 선택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홍콩을 방송을 하면은 연령대를 보면 네. 30대, 40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죠. 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뭐 친구들끼리도 그냥 자유여행 딱 하니까 자유여행으로 일정 짜고 이랬더니 60만 원대가 나오고 70만 원 가깝게가 네. 막 나오고 이러니
아예 그냥 구경할 거 다 하고 특급 호텔에서 아시아나 타고 네. 가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자유 일정을 반나절 이상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 여행으로 따로 안 가셔도 되고 식사 네. 다 해드릴 거니까 뭐 다녀오셨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저게 한 7, 8년 전 자료인 것 같은데 근데 또 가고 싶다고 우리 이창우 씨는 또 네. 갔다 오면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진짜 네. 하도 가도 정말 이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곳 홍콩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렇게 정말 그 다양한 문화도 만나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그 비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2시간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만족한데 대다수 해외여행을 계획하면 2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타고 가는 그 비행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자리가 좁거나 이 정말 이 등받이가 접혀지지 않고 그러면은요. 네. 이 여행이 시작부터 굉장히 잘못 옷을 입고 저기 외출하는 것처럼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아나 항공으로 짧은 거리, 4시간이다 보니까 진짜 오늘 여행은요. 시작부터가 아주 잘 설계된 여행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발하니까 맞아요. 꽉 찼어요. 첫날부터 아주 꽉 차게 놀아요. 왜냐하면 네. 보통은요. 홍콩 여행 패키지를 보면 밤에 출발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피곤해. 그냥 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거기 도착하는 게 12시가 안 돼서 도착이에요, 오전에. 그래도 올 때도 낮에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냥 쭉 도착하자마자 관광 시작이니까 쭉, 네. 하루를 너무 알차게 보내서 2박 3일 돌아오는 일정까지 네, 꽉 찼어요. 제대로 잘 보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올 때도 제가 알아보니까요. 새벽 1시에 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기내에서 하루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했다가 제가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새벽 1시에 타고 정말 어르신이 새벽 4시에 도착하면 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방 꼴딱 새는 거지 그냥. 근데 이번 여행은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하는 저녁 6시쯤에 도착하는 네. 코스이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일단 상담 예약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080-900-4545입니다. 7년 전통 레드킵 투어 특별 기획 야경이 아름다운 홍콩 아침 출발 저녁 도착에 꽉 찬 3일 파격 초특가 49만 9천 원부터 대한민국 유일 5스타 국적기 아시아나 항공 왕복 직항 홍콩 대표 특급 체인 호텔 4스타 하버 플라자 8디그리즈 전일정 숙박 홍콩의 다양한 먹거리 체험, 딤섬, 관동식, 한식 등 특식 포함 전일정 식사. 아시아 최대의 오션 테마파크, 오션파크, 돌고래쇼, 케이블카, 수족관 등 충분히 즐길 수 있는 3시간 자유시간 제공. 홍콩의 100만 불짜리 야경 관광, 빅토리아 피크, 홍콩의 명물 빅트램 탑승. 홍콩의 대표 관광지 방문, 에메랄드빛 바다 리펄스베이, 홍콩에서 만나는 유럽거리 소호, 영화 중경삼림의 배경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낭만과 쇼핑의 거리 침사추이. 피셔맨스와프, 성바울 성당, 세나도 광장 등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의 대표 명소 방문. 방송 중 결제자 특전 $30 상당 나이트 투어 12세 미만 동반 어린이 기사 가이드 팁 면제 워커힐 면세점 온라인 2만 원권 홍콩 마카오의 매력에 빠지셨다면 3박 4일 업 가능 홍콩 1박 업 마카오 시티 투어 포르투갈식 특식까지 고민이 필요 없는 특별한 홍콩 마카오 여행 지금은 상담 예약만 남기세요. 해피콜 시 100% 취소 가능합니다. 매일 there's something new in Hong Kong. One minute, I'm around huge buildings. Then I'm in traditional Hong Kong. I love all the great food and shopping. Suddenly, I'm in a different world.
day and night, there's so much happening. Hong Kong, Asia's world city. 네, 아, 홍콩으로 예 우리 고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나왔고요. 아, 그러면 홍콩 하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기차면서도 네. 어, 한순간 정말 딱 멈추어서 홍콩섬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진짜 약간 그 정말 내 여행에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순간도 마르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참 다양한 볼거리도 있지만 잠깐 쉬어갈 때 아, 길게 나만의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또 홍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은 일단 정말 뭐 간다 그러면은 마음이 싱숭생숭 두근거리고 기분이 이제 업되고요. 거기에다가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수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충격사님 홍콩 배우들 막 너무 좋아했었고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장국영, 뭐 주윤발, 뭐 양조위, 네, 뭐 영웅봉색도 네. 떠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중경상님, 어, 중경상님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어떤 아 그런 장 장소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특히 있잖아요. 40대, 그러니까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요, 진짜 홍콩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네. 굉장한 그 신비로움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왠지 그 길거리 지나다니면은 왠지 정말 영화 속의 주인공이 네. 된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네. 코너 돌 때마다 중국의 홍콩 배우를 좀 만날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이 있는 곳이 또 홍콩이기 때문에 40대이신 분들은 진짜. 남다른 그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네. 홍콩이에요. 게다가 또 쇼핑 빼놓을 수 없는데 관광할 것들 충분히 하고 쇼핑이 또 메가 세일이 딱 1년에 두 번 여름에 있고 겨울에 있고 이런데 그 여름 6월 일정을요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6월 일정이 미리 떠나는 여행 준성수기잖아요. 근데 49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서 네. 너무 놀랍죠. 아시아나 항공 국적기를 타고 가면서 특급 호텔에 전일정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9만 9천 원? 세상에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 야 이런 가격으로는 찾아보기 너무 어렵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카오도 다녀오실 네, 수가 있기 때문에 화려하다. 이게 마카오가 저는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는데요. 페리를 타고 가면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네. 곳이랍니다. 그러지 저런 그 유명한 호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또 무료 서트를 이용하면은요 네. 정말 교통비에 대한 부담 없이 그렇죠. 알찬 여행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곳이 마카오라고 합니다. 마카오 다녀오시고 이 옹핑도 다녀와 보세요. 저 여기도 가봤었는데 진짜 이 케이블카가 이 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 홍콩의 청라코 구간이 이렇게 촥 내려다보이면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저렇게 멋진 네. 불상이라든지 관광 코스가 또 마련이 돼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케이블카만 타고 이렇게 내려다봐도 좋아하고 그 피크트램을 타고 올라가면서 좋다 이런 생각. 그리고 빅토리아의 야경을 보는데 여기서 진짜 그 해가 지기 전에 이게 가슴 설레임 네. 그리고 이게 다 야경이 펼쳐질 때 네. 우리가 왜 국내에서도 이렇게 높은 야경 있는 곳에서 와인 한 잔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이래도 네. 기분이 벌써 굉장히 특별해지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신혼여행으로 홍콩하고 세부를 갔었는데 홍콩을 갔을 때 야경을 보러 피크트램 타고 올라갔을 때 저희 집사람이 네.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처음 간 거였고 저는 이제 그때가 세 번째 방문이었었는데 그렇구나. 진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야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환상이에요, 네, 환상, 진짜. 맞아요. 게다가 네. 또 아시아 최대 규모 뭐 이럴 정도로 자랑스러운 오션파크까지 저희가 일정에다 넣어드렸어요. 이거 옵션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오션파크 가는 거 뭐 할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 기본으로 넣어드렸고 대신에 에이, 기본이니까 시간 짧을까? 네. 3시간 넉넉하게. 넉넉하죠. 보시죠. 아유, 3시간이면 정말 네. 남습니다. 남아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즐길거리 체험까지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홍콩 하면은 그냥 쇼핑센터나 가고 네. 야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숨어있는 관광지가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 오션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함께 갔을 때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또 이 가이드라든지 기사 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설레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네. 이 시간에 결제까지 하시면은요 이 동반 자녀가 기사 팁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박 3일이면 30불이고 3박 네. 4일이면 40불이란 말이에요. 애가 둘이면은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60불, 네. 80불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세이브 면제 받으시는 거고 거기에 나이트 투어 꼭 해야지 야경이 네. 이렇게 멋있는데 그 페리 타고 이렇게 유람선 같은 거 타고 이거 예.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기도 정말. 네, 너무 멋있어요. 꼼짝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피크 트램 타고 올라가서 이 빅토리아 피크에서 보는 것도 멋있지만 네. 침사추위에서 홍콩섬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쵸. 예, 오늘 두 가지의 모든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홍콩으로 떠나보세요. 네, 이 방송 봄에. 끝나면 안 돼요. 네, 방송 끝나면 이 가격 안 돼요. 여행 상품이 또 무이자할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이자할부 6개월까지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32 shops, plus a few unwanted calories. Four parties and 59 new friends, all in the same place. Every moment, it's something new. Even though I've been here 5 times. Hong Kong, Asia's world city. Hong Kong, Asia's world city. 37년 전통의 레드캡 투어, 홍콩의 마카오 3, 4일, 오직 방송 중 초특가 찬스, 한 달 단 83,167원부터 무이자 6개월, 홍콩 대표 특급 체인 하버플라자 8디그리즈 전일정 숙박. 대한민국 유일 5스타 아시아나항공 왕복 직항, 광동식 딤섬 특식 포함 전일정 식사, 아시아 최대의 오션 테마파크 오션파크 3시간 자유시간 제공, 홍콩의 100만 불짜리 야경 감상 빅토리아 피크 피트램 탑승, 리펄스 베이 소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등 홍콩 대표 명소 관광, 피셔맨스 와프 성바울 성당 세나더 광장 등 마카오 관광, 방송 중 결제 시 $30 상당 나이트 투어 아동 팁 면제, 그리고 워커힐 면세점 2만 원권. 홍콩 마카오의 매력에 빠지셨다면 3박 4일 업 가능, 홍콩 1박 업 마카오 시티 투어 포르투갈식 특식까지. 오늘은 부담 없이 인원수만큼 예약하세요. 네, 홍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마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홍콩 여행 한 번쯤은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갔다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항공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했었는데 호텔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가보지 않았던 야, 세상에 이런 홍콩은 우리가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잘못 선택하시면 이런 호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수준이 딱 떨어지는. 오,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뭐 호텔에서. 1급 호텔 뭐 이런 거. 뭐 2급, 네, 2성, 2급. 3성 네. 이런 데도 있는데 홍콩이 워낙 국제화된 도시이긴 하지만 여행을 많이 가는 또 도시이기 때문에 호텔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잘못 선택하시면 정말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공개되고 있는 곳 호텔은 그야말로 하버플라자의 체인 호텔입니다. 8디그리라고 오픈한 지 한 3, 4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뉴일리 호텔이기 때문에 가보시면 시설이라든지 조식에 일단 대만족하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연령대가 30대 중후반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초반도 많이 계시고.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쇼핑 이런 것도 좀 즐기면서 또 젊은 사람들도 야경 이런 거 또 로맨틱한 거 좋아하니까 네. 홍콩을 많이 꿈꾸는 것 같은데요. 자유여행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네.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항공권에다가 거기에다 숙박에다가 교통비에다가 식사 해결에다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올래 나올 수도 없어요.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물가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정말 내가 따로 나가는 돈 너무 많아. 뭐 택시를 탄다, 뭐 지하철을 탄다, 네. 뭐 내가 따로 밤을 사 먹는다 이 비용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패키지를 따라다니면 내가 자유스럽게 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자유일정 있잖아요. 저희는 드릴 거예요. 자율정이 있습니다. 쇼핑도 해야 네. 되는데. 반나절 자율정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2박 3일 일정 안에서도 네. 우리 고객님들이
오후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풀로 와, 예 여유롭게. 계속해서 여유롭게 쇼핑 먹거리 뭐 내가 가고 싶었던 곳 마카오 갔다 와도 되고 충분한 자율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한 절반 정도는 내가 내 몸을 패키지에 맡겨서 편안하게 한번 둘러보시고 맞아요. 나머지 한 반나절 정도는 밤 12시까지 아 새벽 2시까지도 괜찮아요. 네. 예 그 시간까지는 내가 마음껏 다니면서 정말 한국에서 예 그동안 스트레스 쌓였던 것들을 한꺼번에 한번 확 풀어놓고 오세요. 너무 야경도 멋지고 예. 이러니까 잠드는 게 진짜 아까운 홍콩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볼거리들이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면은 진짜 그 제일 뭐 명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피크 트램 타고 쫙 예. 올라가서 예. 빅토리아 피크에서 야경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100만 불짜리 야경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예. 진짜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정도 야경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 그 뷰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라든지 이 정말 이 홍콩만에 접해있는 이런 바다의 느낌 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다 주워 담아갖고 오고 싶은데 예 사진으로밖에 예 만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대단하거든요. 그것도 함께 만나보시고 오션파크는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야말로 굿초이스,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은 가서 야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아이와 함께 가신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오션파크도 즐겨보셔도 돼요. 맞아요. 네. 저희 방송 끝나버리면 이 가격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래요. 자신 있는 건 진짜 레드캡 투어같이 이름 있는 여행사를 걸고 지금 6월 준성수기의 가격까지를 한번 보세요. 아시아나 항공 이 국적기를 타고 가고 특급 호텔에 전일정 식사 다 들어가고 봐야 될 즐길 거리들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가격이 나오는지 앞자리 4자는요 보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한 6